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페란트 현상에 대한 문제고, 자, 페란트 현상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페란티의 정의. 페란티 현상의 정의가 뭐냐? 페란티의 정의는 수전단 전압이, 수전 전압 VR이 송전단 전압 VS보다 오히려 수전단 높아지는 현상. 이게 페란티 현상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이런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두 번째가 페란티 현상의, 페란티의 원인은 자, 선로에서 무부화 때나 무부화 또는 경부화 시에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부화 시에 무부화 때나 경부화 시에 선로에 대지 정전 용량으로 인해서 이 대지 용량의 전류가 흐르면 뭐가 돼요? 진상 전류. 진상 또는 충전 전류. 에 의해서 페란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페란티 원인도 찾았으니까 세 번째가 페란티 현상에 대한 대책, 페란티 대책. 자, 진상 전류 때문에 페란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변전소에서 불로리액타 조상 설비 중에서 불로리액타 불레타 투입한다 이거지. 투입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지상 전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진상을 없애는 거죠. 또 다른 대책이 페란티 대책이 불로리액타 투입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동기조상기를 갖다가 어떤 운전법 써요? 동기조상기에 부족 여자 또는 저여자 운전해서 지상 전류 공급해서 페란티를 억제하는 거죠. 자, 적합하자는 것, 페란티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자는 것. 4번에 페란티의 원인이 무부화 때문에 생긴 건데, 4번 보기 봤더니 부하를 차단해서 무부화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는 페란티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보호계정기 동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다음에 조정 범위도 넓고 동작이 확실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4번에 보호계정기의 접점의 소모가 크고, 그럼 결국엔 접점의 소모가 크다는 얘기는 보호계정기에서 전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접점의 소모가 크다는 얘기는 보호계정기 구배조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요 4번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네. 화력발전소에서 뭐냈어요? 복수기. 복수기가 뭐는 거예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터빈은 하는 역할이, 자, 증기가 들어와서 얘를 갖다가 터빈 내에서 팽창시켜서 발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증기가 이제 온도가 낮았으니까 이제 포화증기 상태가 되거든요. 습증기, 포화증기. 얘를 갖다가 이제 급수로 변환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복수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수기 하는 역할이 증기를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액체로 바꿔서 급수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기를 원래 물 상태에 되돌려주는 게 복수기야. 그래서 복수라는 게 물로 되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복수를 하려면 증기를 갖다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력발전소는 해안가 근처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보통 냉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중에서 복수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냐 이거죠. 정답은 표면 복수기예요. 우리나라 쓰는 복수기는 표면 복수기 거의 유일하게 거의 쓰고 있어요. 그럼 표면 복수기 뭐냐? 복수기라는 게 증기를 갖다가 냉각시켜서 급수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수기, 표면 복수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런 복수기, 어떤 복수기 본체에 여기다가 증기관을 갖다가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증기관이에요. 그럼 들어갈 때 이제 포화증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요 증기를 갖다가 냉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냉각수를 여기서 자연 낙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냉각수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자연 낙하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는요, 이 많은 냉각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통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죠, 바닷물을. 그러니까 다량의 바닷물을 갖다가 채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차가운 바닷물이 냉각되면, 이렇게 오면서 접촉하면서 이제 요 복수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표면 복수기. 그러면 포화증기가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관을 통과하는 사이에 냉각되다 보니까 나올 때는 이제 냉각되면서 급수가 뽑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복수하는 형태가 표면 복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답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이 화력발전에서 이거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죠. 그냥 이거는 수업 통해서 이제 원리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복수기 형태는, 우리나라는 거의 표면 복수기 종류 한 형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표면 복수가 되는 거고,